자, 오늘은 아티스트웨이 다섯 번째 주 가능성을 되살린다 챕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모두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데요. 진정한 나로 살지 못하고 나의 무한한 가능성을 꺼내지 못하는 건 대부분 타인의 시선 때문이겠죠. 네. 네. 나의 성장을 외면하던 삶에서 벗어나서 나의 가능성을 되살리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챕터, 마밤. 보이지 않는 신의 손길입니다. 교현님, 책에 있는 내용을 읽어주시겠어요? 네. 아낌없이 주는 신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하는 커다란 걸림돌은 바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편협한 생각이다. 네. 신은 뭐든지 주는데 우리가 안 돼라고 막고 있는 거죠. 네네. 만약에 나에게 슈퍼맨처럼 필요한 모든 걸 도와줄 수 있는 힘센 존재가 있다면, 그리고 신이 완벽하게 만약에 내 편이라면, 네,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아무것도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신이 있다는 것, 그런 힘이 나를 도와준다는 걸 별로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네. 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에 대한 이미지 때문인데요. 그 이미지의 시작은 부모님이었고요. 네. 그 다음은 이 사회가 나에게 주는 신에 대한 개념들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자, 어떤 게 있나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우리가 보통 신에 대해 갖고 있는 좋지 않은 이미지들 어떤 게 있죠? 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네. 설교 말씀을 듣잖아요. 네. 그러면 주로 말씀하시는 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네, 네. 벌 주시는 하나님, 네, 네, 네. 네. 십계명 안 지키면 무슨 맞아요. 힘들 것 같고, 네, 네 이런 느낌 또는 네. 질투가 많은 그쵸.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배웠죠. 네, 네. 그리고 무관심한 신, 그러니까 부모님의 패턴에 따라 신에 네. 대한 개념이 생기는데 네. 부모님이 굉장히 무관심했다면 신은 내가 원하는 것에 무관심해, 네. 그것을 배려하지 않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부모님이 그쵸. 굉장히 엄격한 경우에는 신도 엄격한 존재로. 그렇죠. 또 부모님이 굉장히 친근하고 살가운 경우에는 신도 친구 같은 존재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회에 전반적으로 네. 그 퍼져있는 샤머니즘에 네. 대한 신의 개념은 네. 무언가를 갖다 바쳐야지만 네. 주는 신에 대해서. 번제물을 바치거나. 그렇죠. 재물을 바치거나 해야만 주는. 그러니까 뭔가 줘야 받는. 그렇죠. 이런 네. 신의 이미지도 있겠네요.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나를 엄청 고생시킨 끝에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해주실 거다라는. 고생시키는 신이신가요? 네, 고생시키는 신. 그래야 내가 원하는 것을 조금 나는 달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엄청 고통받아야 될 것이다. 네.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그런 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방송에서 왜 우리 사회화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네. 이 사회를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학습된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이 반드시 옳은 내용은 아닙니다. 그쵸. 그래서 네. 이제부터는 유리한 신의 이미지로 디자인하면 네. 훨씬 더 받아들이기가 편하겠죠. 네. 우리 첫날도 창조성에 대한 선언을 할 때 그런 거 했죠. 나를 통해 기꺼이 창조성을 체험하겠다. 나의 네. 신은 나의 창조성을 응원한다. 맞아요. 이런 말들 만들었잖아요. 네. 그렇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신의 이미지를 디자인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굉장히 고생시키는 신이었다면 새로 바꾼 개념으로는요. 네. 나의 신은 무조건 내 편이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그거 하면 돼, 하면 안 돼라고 말하지 않고 그래, 그걸 해라고 말해주는 신이다. 네. 그리고 나는 신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저에게는 심판하는 신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네. 그래서 더 이상은 눈치 보지 않고 신은 내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해 허락한다. 내 맞아요. 편이다. 이런 이미지로 네. 바꾸기 시작하고 굉장히 많이 자유로워졌더랬습니다. 저도 심판하시는 그 신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강했었는데요. 네. 내가 무엇을 결정하더라도 나의 네. 결정을 존중해주는 신이 네, 있다라고 네. 조금 바뀌었어요. 네, 그렇게 네. 생각하면 훨씬 더 그 심판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워질 그쵸? 수 있죠. 네. 신이란 단어가 불편하면 단어를 얼마든지 바꿔 쓰셔도 됩니다. 뭐 나의 영혼, 내 내면의 안내자, 또는 뭐 나의 고차원적 자아, 나의 우주, 뭐 네. 나의 잠재의식, 무엇이든 좋습니다. 네. 창조성이 회복되는 과정은 정신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 정신적 영역에는 우리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나를 이끄는 힘이 존재합니다. 네. 네,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든 상관없지만 힘이 존재한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힘을 신뢰할수록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동시성 네. 또는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불리는 일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그 신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죠, 책에. 네. 신을 나의 원천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하지만 아주 효과적인 인생 계획이다. 신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확신은 부정적인 근심을 없애준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방법을 듣는 것이다. 모닝페이지를 쓰는 것은 그 한 가지 방법이다. 네. 신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네. 내가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모두 다 창조적인 본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요. 이 본성이 흐르도록 허용하면 굉장히 자유롭고 네. 행복해집니다. 그렇죠. 내가 애써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의미하고요. 네. 모든 것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네. 네. 나에게 흐르는 이 자연스러운 창조성을 허락하면 허락할수록 네. 그리고 나 스스로 안 된다고 믿고 있던 한계들을 지워버렸으면요. 우리는 애쓰지 않아도 무언가 되어 있고 네. 어디론가 가고 있고 무언가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네. 이런 삶 너무 멋있잖아요. 그쵸. 아무것도 애쓰지 않고 노력하지 네. 않는 삶. 근데 우리는 쉽게 그것을 이끄는 신에게 내어주지 않을 겁니다. 네. 그 대신 스스로 굉장히 애쓸 겁니다. 그렇죠. 네. 네. 이건 마치 신이 나에게 만 원을 주려고 손을 내밀어 보라고 할 때 네. 10원짜리 동전을 꼭 쥐고 안 돼! 이렇게 외치고 있는 상황하고 비슷한 네, 거죠. 네, 난 이거 없으면 안 돼! 내 힘으로 이뤄낸 10원이란 말이야! 이러면서 맞아요. 네. 아니, 만 원을 줄게 이러는데 안 돼요! 하는 상황인 거죠. 네. 애쓰지 않고 사는 삶이 훨씬 쉬운데 우리는 애쓰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렇죠. 두려워서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요. 저도 애쓰지 않는 삶을 배우기 위해서 지난 인생의 대부분을 애쓰며 살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그렇고요. 네네. 네. 쉽지는 않지만 이게 맞다는 걸 규현님도 알아내셨죠. 네. 애쓰지 않는 삶이 맞다는 네. 것. 그러니 우리 모두 함께 시도해 봅시다. 지금까지 애쓰고 살았다면 지금부터라도 한번 애쓰지 않아 봅시다. 네. 내가 애쓰지 않을 때, 네. 내가 계획하지 않을 때, 내 삶이 어디로 갈지 체험해 봅시다. 이거는 제 친구의 체험 경험담인데요. 네. 그 아파트를 분양받아야 되는 순간이 네. 있었대요. 그런데 어떻게 알겠어요? 어디를 어느 동을 받을지. 그런데 문득 내면의 소리에서 그런 이야기가 들리더래요. 네. 정남형에 몇 평형을 줄게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네. 에이 설마 무슨 이렇게 네. 약간 부정적이 생기는 순간에 네. 아니 왜 내가 준다는데 너 맞고 있니? 그렇게 또 그런 내면의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 순간 정남향에 몇 동 몇 호를 주세요.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네, 그게 딱 왔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네. 이런 기적을 우리는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데 그것을 막는 것은 신이 아니라 네. 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한번 우리 내어 맡겨봅시다. 애쓰지 네. 않고요. 어차피 네. 삶은 여행입니다. 네. 뭐 이렇게 여행을 힘주고 힘겹게 살아가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챕터, 변화와 새로운 자아 챕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시작하는 글을 또 교현님 읽어주시겠어요? 네. 내면의 신에게 의존하는 것은 다른 모든 의존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뜻이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진실한 교제에 이르는 단 하나의 길이기도 하다. 네. 모든 의존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거 우리 모두 원하는 일 아닌가요? 네. 그렇죠. 지난 방송에서 언젠가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모두 갖고 태어난 네. 일정량의 사랑의 탱크가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 무한히 사랑을 받는 것으로 그 사랑의 탱크가 채워져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채워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맞아요. 찌그러져 네.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어린 시절의 욕구인 사랑받고 네. 싶은 욕구 때문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탱크를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 네. 예를 들면 일에 대해서 성과를 내는 것으로 네. 명예나 권력을 얻는 것으로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받는 것으로 그쵸. 또는 사랑하는 이성을 통해서 그 탱크를 채우려고 사랑을 네. 받으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안, 안 채워지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더 애씁니다. 맞아요. 채우려고 더 갈급해집니다. 때로는요. 채워져도 애씁니다. 네. 그런 사람도 흔히 봤어요. 채워져봤자 그 채워진 공급이 끊어지면 또 결핍이 될 거기 때문에 네. 그 공급이 끊어질까 봐 두려워하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채울 것을 또 찾아 그렇죠. 나섭니다. 네. 그래서 그 근본적인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내면의 신에게 의존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잖아요. 네. 다른 말로 바꾸면 자신의 창조성에 귀를 기울이고 창조성이 흐르도록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좀 더 또 쉽게 바꾸면 네. 결국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나의 모든 감정과 생각을 허용해주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도 된다고 네. 허락해주는 것. 네. 정말로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나의 욕구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요. 네. 그래서 나왔던 것처럼 역설적으로 그렇게 받고 싶었던 타인의 관심과 사랑이 나에게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네, 그걸 네.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안 네. 받으려고 하고 나에게 집중할수록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창조성이 흐르도록 허용한 사람에게는 고유의 빛이 있습니다. 네. 그 고유한 좋은 에너지가 있어요. 네. 그걸 주변 사람들이 느끼기 때문에 뭐랄까 불나방처럼 모여듭니다. 네. 그래서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맞습니다. 네. 그 말은 또 바꾸면 자신의 감정을 허용해주고요. 자기 자신으로만 존재하십시오. 네. 그렇게 살 때 이미 다른 사람들이 내 매력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욕구는 이미 사라지고 없거든요. 네네. 그런데 애정은 오히려 쏟아질 겁니다. 네.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저희들 이제 곡을 쓰고 글을 쓰고 하는 이제 친구들한테 네. 해주신 말씀인데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이기보다는 유행을 창조하는 사람이 네, 되라고. 네, 네, 네. 근데 그 유행은 애써서 만드는 게 아니라 네. 너 자신에게 집중하면은 맞습니다. 언젠가 그 흐름 중에서 너에게 그 유행이 찾아올 거라고. 네, 네. 너가 유행의 중심이 될 거라고. 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다. 창조적인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유행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유행의 선두주자? 맞습니다. 네, 유행을 네. 창조해내는 자가 된다는 그렇죠.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좀 빈익빈 부익부죠. 사랑을 찾아서 결핍을 찾아 떠나는 사람은 점점 더 결핍이 네. 심해지고 더 사랑받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부익부, 자신을 사랑하고 편안한 사람은 오히려 더 많은 사랑이 네. 쏟아지고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됩니다. 그렇죠. 네. 네. 여러분 모두 풍요로워서 더욱 풍요로워지는 사람들이 되시길. 네. 그 시작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 더 쉽게 바꿔서 자신의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허용해주는 것,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에 대해 그것을 하도록 허락해주는 것에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세 번째 챕터로 오늘의 하이라이트, 미덕의 덫. 보겠습니다. 네, 제목도 참 좋지요. 네. 그 2주차에 있었던 정신을 빼놓는 사람들만큼이나 아주 네. 중요하고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인데요. 네. 창조성 회복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자신만의 공간과 자신만의 시간 속에 침잠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지 못할 때 우리 내면의 아티스트는 지치고 화내고 의기소침해지다가 그쵸. 나중에는 적대적으로 변합니다. 네. 약간 으르렁거리는 야수처럼 다가오기만 해봐 핥혀줄 테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변하거나 제발 나 좀 내버려 두라고 가족들에게 이런 신경질을 냅니다. 네. 이런 창조적인 고갈의 현상이 여기서 끝나면 다행인데요. 네. 적절한 시기에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에 있지 않아서 놓치게 되면요. 죽음의 위협에 놓입니다. 그쵸.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죽습니다. 네. 네. 자살 시도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살아있는데 무덤 속에서 하는 사람처럼 아무 생동감 없이 그냥 살아만 그렇죠. 있는 사람이 그렇죠.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왜? 왜? 왜 이렇게 죽은 것처럼 살 수도 있고 실제로 죽을 수도 있는데 네. 왜 우리는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갖지 못합니까? 네. 심지어 책에는 이런 시간을 갖기 위한 용기가 필요하단 말까지 나옵니다. 네, 네. 네, 교수님 읽어주시겠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남들을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얽매여서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도 가족과 친구들이 보일 반응이 두려워서 감히 하지 못한다.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동에 옮기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잃으면서 미덕을 쌓고 있다. 우리는 창조에 대한 만성적인 의욕부진을 순교자의 십자가처럼 껴안고 살아왔다. 이겁니다. 네, 격하게 공감하시느라 너무 라라님입니다. 격하게 공감하고 규현님도 당연히 너무 공감하실 네, 거예요. 네. 우리 계속 얘기했잖아요. 사회에서 우리나라에선 좀 이기적이란 말 들어야 잘 네, 사는 거란 얘기가 네. 바로 여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네, 이 저자는 이 교활한 고상함을 미덕의 덫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네. 우리 아침 드라마에 주로 나오는 주제잖아요. 네.
봐봐 이런 거 나오면서 정말로 덧칩니다. 네. 괜찮은 존재를 보이고 싶어서 내 숨통을 막는 거예요. 네. 그들이 원하는 나로 살아가면서 네. 이기적으로 보일까 봐 네. 나를 파멸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흥분할 만한 그쵸. 격하게 말할 만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네. 제 친구가 병원에 입원했거든요. 네. 근데 이 덫에 빠져서 입원을 한 거예요. 네. 자기 몸 살피지 않고 네. 남의 얘기 들어주러 여기저기 다니느라고 네. 이 추운 날에 네. 그러다가 병이 난 거예요. 네. 네. 이 미덕의 덫에 걸린 사람들은요. 얼마나 자기가 지금 스스로를 파멸시키는지 몰라요. 주변 사람들 잘 못 알아채는데 네. 왜 그러냐면요. 참을성도 많고요. 되게 좋은 엄마, 좋은 아빠 또는 좋은 아내, 좋은 친구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맞습니다. 제 친구 이야기입니다. 네. 다른 사람들의 필요나 요구에는 기꺼이 반응하면서 자신의 욕구는 다 뒤로 밀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네. 얼핏 들으면 착한 사람인 것 같은데 네. 절대 아닌 거죠. 절대 네. 아닙니다. 미련한 거죠. 네. 네. 그래서 흥분했네요. 가라앉히고 예, 네. 읽어주세요. 네. 우리는 이기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돼 라는 소리를 계속 들어왔다. 네. 그런데 진정한 자아는 다른 사람들에게 싫어 라고 자신에겐 좋아 라고 말하는 법을 알고 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싫어, 좋아가 많아지는 건 건강해지는 네. 겁니다. 맞습니다. 특히 자신에게는 항상 좋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겐 싫어 라고 말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네. 이 아티스트웨이 전 기간을 통틀어 그리고 이 라라의 힐링 공감의 모든 방송을 통틀어 제가 꼭 기억하고 실천했으면 하는 게 있어요. 네. 여러분이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지금 내 느낌은 어떤가 네. 이것을 놓칠 때 우리는 미덕의 덫에 걸립니다. 네. 정말로 덫입니다. 네. 자, 맞아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했어요. 근데 그때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물어보십시오. 네. 자신에게. 네. 나 역시 그 사람의 이 요청한 것을 돕기를 원한다면 즐겁게 도우십시오. 네. 하지만 내 안에서 나는 지쳤고 쉬고 싶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대답이 왔다면 거절하십시오. 네. 그럼 이럴 때 죄책감이 올라옵니다. 네. 이럴 때는 우리가 배운 게 있죠. 바로 외치십시오. 죄책감은 언제나 옳지 않다. 네. 내가 그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을 때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 싫어하면 어떡하지? 나도 나중에 요청했다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네. 라는 두려운 마음이 올라올 수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더 확실한 증거입니다. 두려움으로 결정한 건 무엇이든지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더욱 두렵다면 그 선택은 하지 마셔야 합니다. 맞아요. 네. 네. 자, 이번 주에도 이제 어마어마한 과제들을 또 준비해봤습니다. 네. 사실 책에는 10가지 넘게 있는 과제가 있는데 네. 지금 미마님도 그렇고 핑크잼만보님도 그렇고 네. 과제를 따라오는 게 너무 버거우시대요. 네. 그래서 나름 축약해서 전달해드립니다. 네. 첫 번째는 언제나 그렇듯 모닝페이지와 아티스트 데이트. 네. 네. 저는 이번 주 모닝페이지는 이제 좀 주춤주춤한 기간이에요. 네. 지난주에는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많은 것들을 알아냈고 깨달았다면 네. 네. 이번 주엔 뭐 그냥 모든 게 다 괜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고 안 써질 때도 있고 네. 막 써질 때도 있습니다. 네. 규현님은 어떠세요? 저는 모닝페이지도 그렇고 아티스트 데이트도 그렇고 약간 반복되는 듯한 느낌? 네. 네. 그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요. 네. 뭔가 새로운 거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는 반면에 네. 아, 이렇게 반복되는 것도 또 그 안에서 네. 다른 새로운 것들을 찾는 것도 나름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네, 그 반복을 즐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네. 규현님과 저처럼 여러분도 뭔가 맴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요. 뻥 하고 뭔가 엄청나게 쭉 앞으로 나아간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네. 무엇이든 다 괜찮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요. 금지된 즐거움을 해방하는 연습입니다. 네. 네. 창조성을 억누르는데 우리가 가장 잘 쓰는 방법이 안 돼! 라고 자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네. 타인이 아니라 자신에게. 네. 이것에서 해방되는 연습을 함께 해볼 건데요. 네. 좋아하고 해보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것을 10가지를 적어봅니다. 네. 이렇게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굉장히 해방감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네. 규현님은 어떤 거 한번 적어보셨나요? 저는 날씨가 더 따뜻해지기 전에 네. 물과 관련된 일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 뭐 네. 수영하기라든지 네. 네, 그런 온천 같은 데 가는 일 있잖아요. 좋다. 네. 근데 추울 때는 하지 마 이렇게
금지하게 되는데요. 네네. 그런 일들을 좀 해보려고 적어봤어요. 말만 들어도 해방감이 느껴집니다. 네. 네, 그 막 추운 공기에 따뜻한 온천에 있는 것도 상상이 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고요. 네. 저는 엊그저께 산책하는데 네. 제가 뭘 강의안을 준비할 게 있는데 그 강의안을 북카페 가서 조용한 데서 좀 편안하게 네.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안에서 안 돼! 라는 말이 올라온 거예요. 너무 바빴거든요. 네. 그래서 여유 있게 카페에 가서 강의안을 짤 시간이 없는데 갑자기 그게 너무 화가 나고 서글퍼졌어요. 네. 너 나에게 이런 여유도 허락해 줄 수 없니? 그것도 심지어 일하러 가는 건데 제가 좀 요즘 꽉 짜여진 스케줄 때문에 조금 네. 힘들어하는 중이라 이 북카페 가서 책 읽기를 쓰는 순간 네. 그 강의안 짜기가 아니라 저도 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활동이거든요. 네. 북카페에서 책 읽는 것.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매일 노래 부르고 있는 네. 제주 여행 가기. 네. 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도 하고 싶은데 좋아하는데 하지 못했던 것 10가지를 한번 적어보시고요. 네. 세 번째는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불러내는 연습입니다. 네. 소원은 소원일 뿐 꼭 이뤄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냥 아무거나 적어보는 네. 겁니다. 네, 네. 아주 바보 같은 것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워크숍에서 네. 이런 답이 나왔어요. 모두 여자만 있는 나라에 자기 혼자 남자이고 싶다. 스파이더맨이 되어서 기어다니고 싶다. 어디든지 올라가고 싶다. 네.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네. 사실은요, 그런 엉뚱한 대답 안에 진짜 내면에 원하는 네. 곳이 있어요. 네. 의외로 그런 것 안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번 나의 소원은 무엇이다. 또 열 가지를 적어보는 겁니다. 네. 저도 적어봤어요. 네. 저는 땅을 사는 거. 땅을 사서 유기동물 보호소를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 이게 왜 그러냐면 유기동물 네. 보호소가 땅 주인이 자꾸 쫓겨내요. 네. 시끄럽고 지저분하다고. 그래서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네. 저는 땅을 사서 이사 가지 않아도 되고 안전하게 건물이 있고 안전하게 네. 예,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하고 싶은 마음이고요. 네, 네. 제가 후원하고 있는 그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바하밥집이라고 있어요. 네. 그 바하밥집에 쌀을 계속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 다른 건 못 제공해도 쌀이 제일 중요하니까 네. 굉장히 좋은 양질의 쌀을 네. 계속해서 제공하는 꿈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거 제가 제일 원하는 꿈인데요. 매일 아침에 그 네이버 해피빈 있잖아요. 그 기부하는 사이트에 네. 들어가서 오늘은 어디다 돈을 보낼까 이러면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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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돈을 보내는 네. 이런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와, 저는 굉장히 네. 이기적이에요. 라라님의 네. 소원에 비하면 저도 일단 땅을 사고 싶고요. 네, 네. 땅을 사서 정말 좋은 집은 아니더라도 네. 멋진 공간을 지어서 거기에 그랜드 피아노를 하나 놓고 그림 같습니다. 네. 네. 아침에도 괜찮고 네. 네. 밤에도 괜찮고 아무의 방해를 받지 않고 내가 네. 치고 싶은 시간에 네. 칠 수 있는 네, 그런 장소와 네, 그런 공간. 이거 연주자라면 그리고 작곡하는 네. 사람이라면 정말 500% 공감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피아노 치려면 아랫집도 생각해야죠. 위에집도 네. 생각해야죠. 네. 그렇죠. 작업은 새벽에 하고 싶고 네. 조용히 하긴 해야겠고 맞아요. 그래서 낮에 일어나면 되게 아쉬울 때 많거든요. 꿈 같습니다. 네. 말만 들어도 행복합니다. 네. 네. 네, 여러분도 이렇게 10가지 소원을 말해보십시오. 네. 그리고 네 번째, 내가 나 자신을 업신여기는 방식 10가지를 써봅니다. 네. 왜 이렇게 써보냐면요. 네. 부정을 드러내야 부정을 몰아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써놓고 우리 워크숍엔 또 같이 오픈해서 말하다 보면 네. 창피해서라도 그만하고 싶어집니다. 한 맞아요. 번이라도 덜 하려고 네. 좀 스탑하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여러분도 그럴 것 같은데요. 네. 라고 변명을 해보면서 잠에서 깨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카톡 온 거, 뭐 페이스북, 뭐 이것저것 확인을 네. 합니다. 문자 이런 걸. 네. 근데 막 자다 깼기 때문에 눈이 엄청 시리고 아파요. 근데 꼭 아침에 그렇게 눈물을 흘려가며 네. 확인하는 제가 너무 싫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일하는 중간에 잘 안 쉬어요, 제가. 왜냐면 시작을 잘 못 하겠는데, 네. 한 번 앉으면 엄청 집중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집중이 깨지는 걸 싫어해서, 네. 진짜 안 쉬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확 좀 에너지를 너무 과하게 소진해서 확 네. 지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저랑 같이 일하시는 망아지님이 네. 되게 쉬엄쉬엄, 망아지님 표현으로는 깨작깨작 일하시거든요. 깨작깨작거리면서 좀 하고 또 놀고 좀 하고 쉬고 이러는데 네. 저는 막 이렇게 눈
눈에 불 이글이글한 채 머리가 막 이렇게 막 에너지가 몰린 채 일하거든요. 네. 그런 걸 좀 스탑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최근에 좀 잠이 많아졌는데요. 네. 네. 겨울잠 주무시는 그런가 거죠. 봐요. 네. 그리고 뭔가 그 독서 금지를 네. 하면서 무료하고 한가할 때 잠을 자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잠 많이 자는 저를 조금 업신여겨봤습니다. 왠지 허용해드리고 싶은데요. 한 해를 준비하시느라 겨울잠으로 비축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가 봐요. 네. 네. 좋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아니 너무 아름다운데요, 교현님의 얘는? 그런가요? 네, 별로 안 파괴적인데요. 자고 있는 저를 보면 별로 아름답지 않은 그래요. 네, 이렇게 여러분도 자신을 업신여기는 자신을 함부로 하는 것을 한번 열 가지 써보시고요. 네. 써보시는 순간 조금 더 멀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실 겁니다. 네. 이것 외에도 그 책의 5주차의 과제를 보면요, 네. 어마어마하게 즐거운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책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더 보충해서 과제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네. 이 워크숍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들에 대답하는 것조차 어려운 사람들이 늘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조금씩이라도 어렵지만 질문을 대답을 시도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하는 걸 자신에게 물어보는 게 굉장히 인색합니다. 네. 남이 원하는 건 알아서 챙겨주는데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찾아가는 것은 되게 인색하기 때문에 네. 어색하고 잘 답이 안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소원을 말해보는 연습이나 금지된 즐거움을 해방하는 연습들이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에 보다 좀 선명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줄 네. 겁니다. 네. 네, 이제 마무리해볼까요? 오늘 제일 중요하게 얘기했던 건 미덕의 덫이었죠. 네.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네. 불행했던 저의 과거가 생각이 많이 나요. 이거 네. 이 챕터를 볼 때마다 네. 저는 꽤 착하고 꽤 친절하고 네. 꽤 상냥하고 네. 남을 잘 돕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문제인지 몰랐습니다. 네. 지금은 착하고 남의 부탁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보잖아요. 네. 그러면 오래오래 옆에서 이렇게 관찰합니다. 혹시 저 사람이 미덕의 덫에 빠진 게 아닐까? 네. 건강하게 남을 돕고 있는 건가라고 네. 계속 관찰하게 되는 이유가 네. 이 미덕의 덫이 굉장히 파괴적이지만 저도 그랬듯이 스스로 잘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미덕의 덫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고요. 네. 내가 만약 착한 사람이고 부탁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면 네. 더 이상 착하게 살지 마십시오. 맞습니다. 타인에겐 싫어, 자신에겐 좋아라고 말하십시오. 네. 네. 저 아까 그 얘기했던 친구, 병원에 네. 입원했다는 친구, 그 친구에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맘대로 살아. 이제는 좀 남들 좀 배려 그만하고 네. 네 몸이나 잘 배려하면서 살으라고 이렇게 네. 얘기했거든요. 네, 네. 네, 여러분께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맘대로 살아 라고 네. 말하고 싶으시군요. 여러분 맘대로 사십시오. 네, 맞습니다. 적어도 병원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아티스트 웨이 여섯 번째 주로 풍요로움을 되살린다 챕터를 함께 나눌 거고요. 네. 여러분의 아티스트 웨이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또 방송을 들으시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또 함께 나눠주세요. 네.